4분 정도 짧게 지난주 후속 수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자, 예곡준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 상황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짧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예, 북계 김정은입니다. 북계 김정은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요? 핵도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딘가는 숨겨둘 겁니다. 그다음 우리의 대적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아웃. 자,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지금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한테 지금 1라운드에 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서 이루어놓은 공작이 오늘날 와서 박근혜 대통령 엉터리로 탄핵시켜서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공작이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해피리본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됐습니다. 문재인 누굽니까? 근대사 정리에 분명히 문재인은 김일성 장학생으로 지금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김일성 장학생이 뭡니까? 김일성이가 옛날에 노동운동 그 단체에 대학생들을 내보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면 그거 아니다. 대학생들 머리 좋은 놈은 공부시켜서 판검사 되게 하고 교수 되게 하고 처청에 박아넣는 것이 그것이 제일 우선이겠다 해서 공작금으로 내려보내서 만든 놈이 바로 김일성 장학생들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 장학생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근대사 정리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하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또 현재 주사파 정권들이 하는 행동들은 보면은 거침없습니다. 우리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들은 형식만 갖춥니다. 법칙 없습니다. 형식만 갖춘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형식만 갖추고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평화, 통일, 민족 이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가 대단히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우리와 함께 대적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1야당, 야당들입니다. 그런데 그 야당들이 우리의 속을 너무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태를 만든 것이 그 야당 가운데서 당권을 지겠다고 해서 엉터리 탄핵을 시킨 인원들이 현재 복당파들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그 자유한국당 보기 싫다고 버려둘 것이냐 이것입니다. 버리면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간추려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잘 정리해서 바르게 세우면 재활용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자 한 것이 자유한국당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 가능한 9월 안쪽으로 우리가 모두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내년도 2월달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들을, 어디에는 우리 김기태 의원같이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길을 잇는 정통 우리 벼룩기 세력 김기태 의원 같은 분 있죠.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을 그분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를 쓰시고, 그리고 한 달에 1,000원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00원씩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원씩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만 쭉 납부시키면 내년도 전당대회 할 때 우리가 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는 여러분들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구당이 정한 장소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도장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0월 31일까지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10월 10일 날 날짜로 우리가 원서에 적어놓은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 이전까지 원서를 낸 분들은 됩니다. 오늘 당장 오른쪽에서 제가 원서를 지금 접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쓰신 분들은 오십시오.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지난 분들은 10월 31일까지 일단 원서를 먼저 접수시키고, 그리고 지구당에 전화를 겁니다. 내가 원서 접수했는데, 보냈는데 접수되었는가? 내가 10월 달에 돈이 입금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바로 계좌로 입금시키면 바로 10월 달부터 책임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십시오. 이 이야기 부탁 보라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애국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일당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친지 모두에게 10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어제 경기도당에 전화를 하니까 저한테 저 어르신 용건을 간단히 좀 해주시면 저희 돕는 겁니다.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아이고 지금 하루에 500명씩 원서를 접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국 전사가 되어서 모두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많은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바로 세워서 적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겹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충사 우리 신기훈 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기훈 회장님 지난주 연설 10분짜리가 5만 5천 명 히트를 치면서 엄청나게 지금 그 자유한국당 가입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매일 각 지구당에 500명씩 가입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